지하철 상도역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실내 농장이 들어섰습니다. 24시간 연중 채소가 재배되며 건강한 샐러드와 음료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박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하철역에 들어선 실내 농장. 식물들이 빽빽이 자리 잡았습니다.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빛과 온도, 습도가 원격으로 제어됩니다. 미세먼지나 병충해 걱정 없이 24시간 연중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. 총 400제곱미터 면적으로 로메인과 카이피라 등 12가지 채소가 재배됩니다. 농촌에 가야지 이렇게 친환경이가 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에서 막 진짜 내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신선한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. 오토팜에선 로봇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. 로봇이 수확한 어린 잎채소는 바로 옆 카페에서 샐러드와 음료로 맛볼 수 있습니다. 요즘 미세먼지가 가장 화두인데요.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. 이제 메트로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정말 도시농업 이런 그 스마트팜 사업에 신기원을 이룰 수 있고 지하철역이 또 한 번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.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상도역 메트로팜의 15배 규모에 이르는 대형 스마트팜을 남부터미널역에도 조성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. HCN 뉴스 박경입니다.